연애에 대한 환상, 여러분의 경험담을 읽어드립니다. 6945님께서 제 구두 굽이 망가지면 본인 신발과 바꿔 신어줄 줄 알았죠. 돌아온 건 아 신발 어디서 싸구려 샀어? 라는 말. 이게 영화 차태현 씨하고 전지현 씨인가? 거기에 바꿔서 남자가 막 힐 신고 차태현 씨가 뭐 여자한테 뭐 운동화 빌려주고 그죠? 네. 아, 근데 그게 이제 현실은 이렇지가 않구나. 사실은 근데 힐까지 신는 건 좀 힘드시면 차라리 맨발로라도 막 걷는 약간 그런 로망을 꿈꾸셨나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야 신발 어디서 싸구려 샀어? 아 요겁니다. 너무 오래 만나셨나 보다. 3697님 네, 같이 있기만 해도 좋다길래 계획 없이 만나서 한강을 갔는데 걷고 걷고 또 걷고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하진 않아요. 현실은 아니요. 아닌데 같이 있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 여기도 오래 만나셨나 보다. 정복수님 혼자 자취하다 결혼한 저. 결혼하면 아침에 앞치마하고 된장찌개 뽀글뽀글 끓이며 예쁜 아내가 아침밥 차려줄 줄 알았는데 총각 때보다 더 못 먹네요. 이게 이제 결혼의 환상이 또 깨지는군요. 근데 정복수님이 보글보글 된장찌개 또 아내한테 끓여주시면 되죠. 그 환상이 또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럼 5585님. 고등학교 때 대학 만나면 남친 그냥 생길 줄 알았는데 나도 예뻐야 생긴다는 걸 순진해서 몰랐네요. 그래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고3 친구들한테 살 빠진다? 대학 가면 저절로 살 빠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잘 먹고 공부 열심히 해 이러면 이것도 안 돼요 정말. 아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 나는 결혼은 다 하는 건 줄 알았어. 나 어렸을 때 진짜로 나의 환상은 나는 정말 내가 이렇게 될지 몰랐어. 그냥 다 나이 차면 두 분 뭐 웃어요. 나중에 언니, 나이 차면 결혼할 것 같죠? 몰라. 인생 모르는 거. 행복하시잖아요. 그쵸? 네. 라디오랑 결혼했어요. 정말 이혼도 안 되는 그 라디오랑 결혼했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아, 그리고 참 제가 라디오랑 결혼했어요. 그 기사 보시고 자꾸 엑소 디오랑 결혼했다는 분 잘못 보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코미디 개그인 거 아시죠? 엑소 디오는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 기사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놀라셔서 저한테 급히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 결혼하는 줄 누구랑, 알고? 누구 그 신랑 될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그래서 아니 아빠 그럴 리가 없잖아. 천천히 읽어봐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제 결혼 기사가 아닙니다. 20주년 이벤트였습니다.